친자모이누이. 자, 오늘은 우리 바이무이모 스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호이토하이 회화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언제나처럼 단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감뱅, 감뱅, 뜨번, 뜨번, 또이떼, 또이떼, 문우, 문우, 덥중, 중 낭령 낭령 특후야 특후야. 네, 좋습니다. 여러 단어들 볼게요. 자, 감뱅 하면은 감뱅이 진찰하다 혹은 진찰받다 라는 뜻이죠. 초급에서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같은 말로는 감박스이도 있습니다. 이게 의사를 진찰한다 라는 말이 아니고요, 의사에게 진찰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뜨번 하면은요, 상담하다 라는 뜻이에요. 뜨번 컨설팅, 상담을 뜨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건강이나 어떤 상황이 나빠졌을 때 베트남 사람들이 또이떼라는 단어를 자주 씁니다. 자, 건강이나 어떤 상황, 정세 이런 것들이 나빠졌을 때 나쁘다라는 뜻으로 또이떼라고 쓰기도 하고요. 뒤에 때를 생략하고 그냥 또이까지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조 잘 봐주세요. 올라가는 성조는 전혀 혹은 어둡다라는 뜻이고요. 내려가는 성조, 나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뭔고 하면요, 잠이 오는, 졸린 이런 뜻인데요. 부원이라는 단어가 뒤에 어떤 생리적인 동사 있잖아요. 생리적인 동사라고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 우리 잠을 자고 뭐 화장실에 가고 싶고 이런 것들은 나의 뭐랄까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사들이랑 결합을 하면은 그런 느낌이 오는, 그런 걸 하고 싶은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잠이 오는 거는 이 몸에서 막 졸려 자야 돼 이렇게 신호를 보여주잖아요. 부원고고요. 이런 대표적인 단어가 또 부원논이라고 있어요. 논 하면은 이렇게 구토하다, 토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속이 메슥메슥하고 토할 것 같고, 이게 바로 부원논입니다. 부원고, 부원논 같이 알아주세요. 자, 덥중. 자, 덥중 하면은 집중하다 라는 뜻이에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내 정신을 어디에 집중하다도 덥중이 되고요. 우리 여러 사람들 모이세요. 자, 집중. 이런 것도 덥중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낭령 하면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낭령, 에너지라는 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 특쿠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특이 깨어있는 상태를 특이라고 하고요. 이 쿠야라는 뒤에 단어는 심야 시간대를 쿠야라고 해요. 한 새벽 2시 이후에 그런 내가 깨어있는 상태면은 어떻게 보면 밤을 새는 그런 행동이죠. 베트남어의 밤을 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특쿠야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자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자고 늦게까지 깨어있는 거, 올빼미, 저희 아버지는 올빼미 짓 하지 마 이렇게 하시는데요. 그럼 올빼미 짓 하는 거가 바로 특쿠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들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튜무, 튜무, 냔, 냔, 짜이보, 짜이보, 인엿, 인엿, 윈년, 윈년, 증합, 증합, 의, 의. 네, 좋습니다. 역시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자, 튀우무, 자, 튀우는 부족한이라는 뜻이에요. 부족하다. 자, 우 하면은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글씨가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요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티웅우 하면 부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이 부족한 거를 티웅우라고 합니다. 자, 우리 멋우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멋우라는 것은 잠을 잃어버리다가 되는데 이게 바로 불면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티웅우는 잠을 잤는데 3, 4시간밖에 못 자서 잠이 부족한 게 티웅우고요. 멋우는 누웠는데 잠이 안 와. 네, 이게 바로 멋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냔이라는 단어는 여유로운, 한가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일이 너무 빡빡해서 바빠서 힘든 거, 이게 아니라 냔 하면 일이 여유롭고 좀 개인 시간도 있고 이런 게 바로 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짜이보 하면 조깅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짜이가 달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짜이보 하면은 우리 이렇게 운동하시는 것 중에 조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짜이보라고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력 하면 최소라는 뜻이에요. 이시 적다, 이것이 제일이니까 제일 적은 게 바로 최소가 되겠죠. 한자어로는 또이티우, 또이티우라고 합니다. 최소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윈년 하면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의 원인, 결과 할 때
윈년이라고 한답니다. 한자어예요. 자, 그다음 정헙. 자, 이런 단어들 다 이제 중국으로 가시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 한자어들 중 하나인데요. 이제 정헙 같은 경우는 순베트남어로 경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고 정헙 뉴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 정헙 도이, 정 정헙 도이 내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된답니다. 자, 그다음 거이. 자, 거이 하면은 야기하다, 초래하다라고 해서 거이 뒤에는 주로 안 좋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단어들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오증, 지오증, 머비댁, 머비댁, 람땅, 람땅, 지소, 지소, 능종마우, 능종마우, 냥종, 냥종, 저이바오, 저이바오. 네, 좋습니다. 자, 지우증 하면은 역시 어려운 단어인데요. 자, 우리 병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은 병의 증상들이 나타나죠. 내가 감기라는 질병에 걸린다면은 증상은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고 이런 것들, 이런 증상을 베트남어로 지우증이라고 합니다. 자, 외워볼게요. 지우증, 지우증. 좋아요. 자, 그 다음 이 단어는 참 외우기 쉬운데요. 자, 우리 머 하면은 동물 중에서 누구죠? 소, 매, 소들을 머라고 하죠. 비프스테이크가 영어잖아요. 요거를 베트남식으로 읽은 거예요. 비댓? 비프스테이크? 네, 비슷한가요,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 영어를 읽을 때 조싹 성조를 붙여서 읽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비프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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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거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비프스테이크를 올려서 빨리빨리 읽게 되면 비댓과 조금 비슷한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비프스테이크를 뭐 비댓이라고 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네, 소고기 스테이크가 되겠습니다. 자, 람, 땅 하면은 증가시키다. 람이 몸무게 만들다고 땅이 증가하다니까 람, 땅 증가하게 만든다, 증가시킨다. 자, 지수 이런 거는 쉽죠. 무슨 지수, 네, 어떤 거를 가리키는 지표, 지수, 지수. 자, 혈당, 자, 어려운 단어도 나오네요. 혈당이라는 거는 이 피 안에 있는 이 당을 혈당이라고 하죠. 베트남어로는 그대로 풀어요. 드엉 쪽마오. 자, 여러분, 드엉 하면은 저 길인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드엉은 두 번째 뜻이 뭐가 있었죠? 당, 설탕이라는 뜻도 있죠. 그래서 피 속에 있는 설탕, 이게 바로 뭐냐? 혈당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베트남어는 용어를 한자어로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용어들을 잘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양쫑. 양도 빠르다, 쫑도 빠르다, 양쫑 빨리 빠르게 혹은 신속하게. 동의어로는 마오쫑이라는 것도 있어요. 마우만 써도 쫑이랑 같은 뜻으로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빠르다라는 단어가 냥, 쫑, 마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 저이바오. 자, 저이바오 한번 볼게요. 저이라는 단어는 제가 물건을 이렇게 떨어뜨리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분필을 떨어뜨렸어요. 이게 바로 저이예요. 떨어지다. 네, 이게 바로 저이거든요. 자, 그러면 바오는 어디에 이렇게 집중될 때 쓰는 전치사예요. 어떤 상황에 집중되게 어떤 상황으로 떨어지다. 우리 무슨 나락으로 떨어지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처한 건데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일 때 나락에 빠지다, 늪에 빠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베트남어에서도요 어떤 안 좋은 상황에 처했을 때 저이바오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그 상황을 붙인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저이바오 띵짱이에요. 띵짱은 안 좋은 상황, 사태를 사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이렇게 할 때 띵짱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이바오 띵짱 이렇게 하면은 그런 사태가 발생했다. 그런 상황에 처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이바오라는 거는 뒤에 안 좋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단어들 볼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겜보이, 겜보이, 쓱, 쓱, 깡, 깡, 중, 중, 검우꽃, 검우꽃, 능년, 능년. 네, 좋습니다. 자, 겜보이. 자, 겜보이 하면 곁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뭔가를 먹는데 이걸 곁들여 먹는다 이런 말을 할 때요, 겜보이 어쩌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겜보이 어쩌고 하면은 그거를 곁들여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쓱이라는 단어는 잠이라는 명사예요. 여러분, 잠자다가 베트남어로 우예요. 그래서 우쩍 하면은 잠을 자다라는 뜻이고요. 쩍 우 하게 되면은 자는 잠이라고 해서 명사로 역시 잠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어를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 무라는 단어만 초급에서 배웠다가 그 뒤에는 무적 이렇게 붙어서 나오고 혹은 적무 해서 앞에 뭐가 붙어있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럴 때는 이런 단어가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서 같이 붙어 나오는지 같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적 하면 명사로 잠이고 무는 동사로 잠을 자다. 그래서 명사 동사 형태는 뒤에는 동사가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자는 잠 돼서 이것도 명사로 잠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깡. 자, 우리 어떤 끈을 갖다가 이렇게 당기면 팽팽해지죠. 이게 바로 깡이에요. 깡, 팽팽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당겼다가 촥 놓으면 이게 느슨해지죠. 이게 바로 쫑이에요. 깡이랑 쫑은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기면 팽팽해지고 놓으면 느슨해지는 게 쫑이 되겠습니다. 자, 이따가 이거 두 가지가 대꾸를 이루어서 재밌는 말을 나타내는데 회화에서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껌오곡. 자, 우리 오곡. 자,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오곡에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잡곡이라고 하죠. 뭐 귀리, 현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조, 수수 이런 게 이제 잡곡이죠. 이제 베트남어로는 그런 잡곡이라는 단어를 무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이거 숫자 5이긴 하지만 꼭 다섯 개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곡물류의 총칭을 무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껌무곡 하면은 잡곡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능린 하면은 한자어로 당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당연하다라는 뜻입니다. 초급에서는 떤니엔 혹은 지니엔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능린도 역시 같은 뜻이라는 거. 자, 오늘 하나 더 추가해서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회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회화는 어떤 재밌는 내용이 나올까요? 자, 읽어볼게요. 짱과 막시, 짱이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나 봐요. 자, 한번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오 막시야, 너와 콩갑 막시야. 자오지, 홈나이 지낸 감뱅 하이뜨버나. 자, 가하야, 콩비싸오 두둔측 스퀘고 또이 저낸 또이때 키디람 mới 11 giờ sáng mà tôi đã cảm thấy buồn ngủ, khó tập trung làm việc. Sau khi ăn trưa, lại cảm thấy thiếu năng lượng, mệt mỏi. Tôi sợ là mình bị bệnh nặng. Thế chỉ có thường thức khuya không? 네, 보도록 할게요. 짱이라는 분이 박씨를 찾아갔어요.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씨야, 알아오고 하고 박씨야.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러우꼬아 아주 오래됐는데. 자, 뒤에서 대석하셔도 돼요. 의사 선생님을 못 만난 지 오래됐네요. 오랜만에 뵙네요. 자, 어지. 안녕하세요, 누님. 자, 여기서 지는 그냥 존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당신은 낸 오셨습니다. 감뱅, 진찰 받으러 오셨나요? 하이 하면은 오알, 두 번, 아. 자, 상담하러 오셨나요? 라고 하니까 자, 까, 하야. 자, 까는 이제 복수 앞에 붙게 되면은 둘 다라는 뜻이었죠. 네, 둘 다요. 콩비싸오. 자, 이거 여러분 한 번에 외워두시면 정말 좋아요. 콩비싸오 하면은 왠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말 많이 하시죠. 뭔가 뭔가를 얘기할 때 앞에 이제 서두에 이런 이렇게 추임새를 넣는 거죠. 콩비싸오. 네, 외워주세요. 콩비싸오. 자, 왠지 모르겠는데 또 원쪽 지난주부터요. 스코이코 또이 전엔 또 이때 저의 건강이 전엔 뭐뭐 해졌어요. 자, 우리 전엔 하면 뒤에 형용사가 온다고 배웠죠. 자, 또 이때 건강이 나빠졌어요. 키디람 일하러 갔을 때요. 자, 이거 일할 때요.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일하러 갔을 때요. 겨우 11시인데 저는 벌써 깜더이 느꼈어요. 뭔무 졸림을 느꼈어요. 자, 출근을 했는데 보통 9시에 출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겨우 11시인데 졸림을 느끼면 아, 하루 종일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겨우 11시인데 저는 졸리게 느끼고요. 겉업중 집중하는 게 어려워져요. 자, 무슨 집중하는데? 일하는 것을 집중하는 게 어려워져요. 자, 사우키안트어 점심을 먹고 나서는요. 또, 자, 또 뭘 느끼냐? 감터의 뒤우낭로 에너지가 부족한 걸 느끼고요. 아니, 점심을 먹었는데? 그렇죠, 점심을 먹었는데 에너지가 부족한 걸 느낀대요. 그 다음에 맷모이 너무 피곤하게 느껴져요. 자, 우리 맷 하면 피곤하다라고 배우셨죠. 여러분 맷모이 하면은 몸이 축 늘어져가지고 아, 나 이제 오늘 완전 방전이야 배터리 이런 느낌의 피곤함이 바로 맷모이가 되겠습니다. 매우 피곤한 상태를 맷모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있어. 자, 저는 두려워요. 저는 걱정돼요. 자, 써 하면 원래 무섭다라는 뜻인데요. 나는 이럴까봐 걱정돼요 라고 할 때 또 있어 라 라고 많이 씁니다. 자, 미백낭. 저는 아주 중병에 걸렸을까봐 걱정이 돼요.
자, 의사 선생님이 듣더니 자, 그러면 지고 투엉 투쿠야콩 고 투엉 콩 하게 되면 자주 뭐뭐 하시나요?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어떤 사람의 습관에 대해서 물어볼 때 고 투엉 콩이라고 합니다. 아인 고 투엉 디옹 카페 콩. 주로 커피 마시러 가세요? 이런 습관들 이야기할 때 고 투엉 콩. 자, 주로 특후야 밤 늦게까지 안 자고 깨어 있으신가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앞에 내용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콩. Vì dạo này công việc của tôi khá nhàn. Hễ tôi cảm thấy mệt là tôi cố gắng đi ngủ sớm. Tôi thường đi ngủ từ 10 giờ tối và 7 giờ sáng tôi mới thức dậy. Tôi thấy là mình sống điều độ lắm. Thế chị có thường tập thể dục không? Có, sáng nào tôi cũng chạy bộ. Ít nhất 30 phút mỗi ngày. Tôi nhìn mãi mà không có một nguyên nhân nào làm cho như vậy. Bác sĩ giúp tôi với ạ. Thế thì có thể là vì một nguyên nhân rất đơn giản. Ủa? Nguyên nhân đó là gì ạ? 네, 자, 보도록 할게요. 의사 선생님이 쭉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혹시 밤늦게 깨어 계세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짱이 네, 아닌데요. 자, 여기서 자는 높임말을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주요한 겁니다.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요즘에 공백고 또이 저의 일이 꽤 냔 널널합니다. 그래서 아주 긴장된 상태가 아니라 한가롭고 널널하다 라고 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해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다음에 라 동그라미 해주세요. 해 A 라 B 하면은 A 하기만 하면 B 한다 라고 해서 어떤 내가 상황에 있으면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뒤에 부속적인 상황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겨울만 되면 감기에 걸려. 그 사람 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가버려. 뭐지? 이렇게 할 때요. 어떠한 조건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결과가 수반될 때 해, 에, 라, 비를 씁니다. 자, 그래서 똘감 더 있네. 내가 이 피곤하게만 느끼면 나는 바로 똘꼬강 나는 노력해서 니응 웃음 일찍 자려고 해요. 제가 피곤하게 느끼면 바로 자러 가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이 드웅디고 저는 주로 잠자리에 드는데요. 드무이저 또이 밤 10시부터는 잠자러 가요. 그리고 마이저상 자 아침 7시가 되어서야 나는 비로소 그렇죠. 특저이 그때서야 일어나죠. 또이 더이 제가 느끼기에 라 밍송 저는 살고 있어요. 니우도 하면은 규칙적인이란 뜻이에요. 자 규칙적인 생활 송 니우도 생활 디우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우도 규칙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느끼기에 나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대 그러면 지고 투엉떡 대주콩 그럼 주로 자주 운동하시나요? 거? 자, 네. 쌍나오 어느 아침이든지 나는 역시 자이보 조깅을 해요. 인요? 최소 30분. 모잉아이 매일 최소 30분은 조깅을 한답니다. 아 여기까지 읽었을 때요 여러분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더 한번 봅시다. 또이님 마이? 그래서 역시 생각을 했나 봐요.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 그런데 컴고 없어요. 뭐 윈년 나어 어떤 원인도 없어요. 자 람쪼 또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어떤 원인도 없어요. 미 뉴버이 이렇게 자, 우리 람쪼 기억나세요? 자, A가 여기 윈년 나오고요. B가 또입니다. 그래서 뒤에 어쩌고가 B, new boy가 될 거예요. 자, 우리 병에 걸리고 어떤 안 좋은 상황, 주어가 불리한 상황에 쓰였을 때 B 다음에 서술어를 쓰죠. 여기 서술어가 지금 new boy,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다라는 거는 지금 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잡는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계속 생각해 봤는데요. 자, 나를 만든다. 뭐가? 어떤 원인이? 어떤 한 원인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 원인은 콩고 없어요. 막시 줍도이 버야 저를 좀 도와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버이가 문장 끝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거는 듣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듯한 말투를 나타내요.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좀 해줘 그래서 이 좀이라는 단어가 약간 그런 거를 표현할 것 같은데요. 베트남어에서는 이 버이라는 단어가 문장 끝에 들어가서 도와주세요 혹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런 말투를 나타낸답니다. 자, 저를 좀 도와주세요. 자, 의사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시더니 그러면 꼬텔라 이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꼬텔은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뒤에 라가 붙으면요. 일 수 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럴 수 있어요. 이것 때문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웬년 첫 번째한 매우 간단한 한 원인 때문에 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짱이, 어? 그래요? 웬년 놀라지?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의사 선생님의 의견이 나오겠네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느끼시나요? 네, 일을 할 때 굉장히 피곤한데 나는 건강관리도 잘하고 있고 잘 먹는데 왜 일만 하면 피곤한지 일하기 싫어서 그런가?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을 위해 좋은 답변을 의사 선생님이 해주실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So việc ăn uống hiện nay có nhiều trường hợp giống như chị đến đây để khám bệnh. Chị có biết những thức ăn chị ăn mỗi ngày như cơm tráng, bánh mì tráng, thịt đỏ, kẹo có thể gây triệu chứng dễ bị mệt mỏi, thiếu năng lượng không? Ôi thế à? Tôi chưa nghe thế bao giờ. Vì tôi tưởng khi cảm thấy yếu thì phải được ăn no nên mỗi ngày đều ăn những hai bát cơm trắng, 200g bờ bít tết. Hóa ra nguyên nhân là vì như vậy ạ. Ăn cơm trắng nhiều sẽ làm tăng chỉ số đường trong máu. Vì thế nhanh chóng làm cho chị rơi vào cảm giác buồn ngủ. Hơn nữa, nếu ăn kèm với thịt thì mức độ buồn ngủ sẽ tăng lên nhanh hơn. 아, 이랬군요. 자, 한번 내용을 볼게요. 뭐 때문일까요? 조, 뭐뭐로 인해서. 자, 조 같은 경우는 비랑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뭐로 인해서다. 위에 안우엉,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래요.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꼬니우 증허. 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경우가 있어요. 종, 비슷하다. 뉴, 언니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뒤에서부터 해석하시면 더 자연스러워요. 자, 낸더이 대 감배. 자, 진찰받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언니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뒤에서부터 해석하니까 자연스러워졌죠? 자, 지. 자, 언니는 고비엣 아시나요? 자,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길어요. 저를 잘 따라해보세요. 꼬콩문이에요. 자, 무시무시하죠? 자, 그러면 언니는 뭐뭐 합니까?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언니는 아십니까? 자, 언니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한 사실을 아십니까?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좀 길어지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언니는 아십니까? 융특한 지안 모잉아이. 자, 주어를 찾아볼게요. 주어는 죄송하지만 여기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자, 어디서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자, 지금 사실은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언니죠. 그런데 언니는 아시나요? 뭐가 뭐뭐 한지? 이렇게 됐을 때 이 뭐가에 해당하는 그 주어가 어디까지냐? 융특한지 안 모잉아이 뉴 깜짝 백미짱 뒤떠 깨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중급에 올라가게 되면 특징이요. 문장이 길어져요.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게 길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융특한 지안 모잉아이. 자, 매일 언니가 먹는 음식들 예를 들면 백미밥, 그다음에 백미짱, 흰빵, 뒤또, 붉은 고기, 사탕. 이런 것들은 뭐뭐와 같은 거예요. 뭐뭐와 같은 거냐면은 매일 언니가 먹는 음식들과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 언니가 먹는 음식들, 이러한 것들이요. 꽃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사가 되죠? 왜냐면은, 꽃에 거기까지가 동사가 되죠. 꽃에는 뒤에 동사를 취해서 동사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어를 찾으실 때 주어는 동사 앞까지가 주어거든요. 그럼 동사를 찾아야 돼요. 그럼 동사라는 힌트를 주는 게 바로 이 꽃에라는 단어들입니다. 야기할 수 있어요. 지우증. 자,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비맷모이. 자, 비맷모이. 자, 피곤하게 쉽게 피곤해지거나 디오낭롱 에너지가 부족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이런 우리가 맨날 먹는 음식들이 야기할 수가 있대요. 이 사실을 아시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차근차근 복습해 보세요. 그럼 해석됩니다. 자, 내가 놀랐어요. 짱이. 어이 대야. 어, 그래요? 자, 또이츠응의 터이바우저. 저는 바우저, 쯔바우저 아직도 한번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뜨엉. 자, 우리 뜨엉 하면은 잘못된 생각을 나타내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키감 더이 이오티. 자, 그 이오 하면은 연약하다, 건강이 좋지 않다, 쇠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키감 더이 이오티. 자, 건강이 쇠약하게 느껴지면요. 바이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했어요. 느 안노 배불리 너 하면 배부르다라는 뜻이죠. 배불리 먹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잉하이 매일 내오 먹었어요. 안 뉴하이 밭 깜짝 백미밥을 두 그릇이나 먹고요. 하이짬감 머비뜨 비프스테이크를 200g이나 먹었어요. 자, 이러니까 그러한 원인에서 더 결과를 촉진시키게 되었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화장 웬년 라비뉴버야. 자, 우리 화자 기억나세요? 자, 화자는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 알게 된 사실들, 잘못 알았다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서술할 때 문장 앞에 화자를 붙인다고 했었죠. 알고 보니 원인이 비뉴버이 그것 때문이었군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해주세요. 안검장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주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백미밥을 먹는 것은 쎄할 것이다. 람땅 증가시킬 것이다. 뭐를 증가시키냐? 지소 동종마오 혈당 지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자, 이 지수라는 거는 표시되는 그 숫자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피 속에 있는 이 당의 지수를 증가시키게 된대요. 오, 우리 쌀밥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되는지는 몰랐네요. 자, 그래서 자, 혈당 지수를 증가시키니까 양종 빠르게 람초지 언니를 만들 거예요. 자, 어쩌고 하게 만드냐? 저희바 깜짝 문구. 잠이 오는 느낌으로 빠지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저희바오는 어떤 상황으로 떨어지다라는 뜻으로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우리 일을 해야 되는데 졸리는 느낌이 자꾸 와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졸리는 느낌에 처하게 할 겁니다. 헌느어 게다가. 자, 헌느어는 여러분 이런 거 동그라미 해주세요. 헌느어는 접속사로 게다가라는 뜻입니다. 네오 안 겜보이티. 자, 이 백미밥 먹어도 문제인데요. 자, 뭐를 곁들여 먹는다면 고기랑 같이 먹으면 묵도 분고. 자, 묵도 하면은 정도라는 뜻이에요. 잠이 오는 정도가 세땅렌 증가할 거예요. 위로 양헌 더 빨리 증가할 거예요. 아, 지금 보니까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백미밥 쌀밥을 두 그릇이나 먹고 그다음에 200g의 소고기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세상에 얘가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다음 결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베트남어 배우면서 상식도 늘어나는 좋은 시간이 되고 계시죠? 자, 이게 11과부터는 이제 정말 고급형 단계로 가기 때문에 제가 중급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부분은 고급 관련 내용도 있어요.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인강을 한 두세 번씩은 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그럼 그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짝 안검송 지 무언 남송 무 모적 파이컴 옹바밍 등너이 강자붕 중자맛마 왜아 까먼 박시 thế thì tôi phải làm thế nào ạ? Cũng đơn giản lắm. Chị đừng ăn cơm tráng nhiều mà ăn cơm ngũ cốc. Đừng ăn thịt đỏ nhiều mà ăn thịt gà, cá. Đương nhiên là phải ăn nhiều rau quả. 네, 아주 간단한 방법이네요. 식습관을 개선해라가 이제 골자가 되겠습니다. 자, 전해볼게요. 자, 아마 안 cơm 송 밥을 다 먹은 후에, 자, 송 하면 끝나다라는 뜻이죠? 밥을 먹은 걸 끝나고 나서 당신은 단지 원했을 거예요. 남, 송. 자, 우리 남이 사람이 주어가 되면 들어 눕다라는 뜻이에요. 밥 먹고 나면은요, 다들 그러지 않으세요? 남, 송. 들어 누워서, 무, 잔다. 뭐죠? 한잠을 잔다. 우리 좀 한숨 잔다라고 표현하죠. 한국말은. 베트남어로는 무, 뭐죠? 이라고 합니다. 무, 뭐죠?이 한숨 잔다라는 뜻이에요. 자, 밥을 먹고 나서 당신은 들어 누워서 잠 한잠 자고 싶게 단지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바이콩 맞죠? 옹바밍. 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어른들이 덩노이 자주 말하잖아요. 깡자붕 중자맛마. 자, 이 표현 재밌어요. 대꾸를 잃어요. 깡자붕 자자 하면은 이 피부라는 뜻인데요. 우리 붕은 사실은 배니까 우리 배 피부보다는 백가죽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백가죽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겠죠? 자, 백가죽이 팽팽해지면 우리 언제 백가죽이 팽팽해질까요? 자,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그럼 배가 땡땡해지면서 백가죽이 팽팽해지는 느낌이죠.
자, 백가죽이 팽팽해지면 중자맛. 자, 느슨해진다. 뭐가? 자맛. 자, 눈꺼풀이 있는 이 피부, 이 부분. 자, 우리 눈꺼풀이 감긴다. 이거를 갖다가 베트남 사람들이 이 눈꺼풀이 뜨고 있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게 느슨해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참 재밌죠? 백가죽이 팽팽해지면 자, 눈꺼풀은 느슨해진다 라는 말 주로 하시잖아요. 이 말은 많이 먹으면 졸린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식이 너무 재밌죠? 자, 뭐야, 그래요? 강원박씨, 자, 드디어 해결책을 찾았네요.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 대티, 그러면요. 또이파이 람 대나오와 람 대나오 어떻게 하다. 자, 외워버리세요. 람 대나오. 람 대나오 어떻게 하다. 저는 그럼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공단잔 람? 역시 간단하죠. 매우. 지 등. 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등, 에이, 마, 비 이렇게 해석해 주셔도 됩니다. 자, 언니. 자, 백미밥, 쌀밥 많이 드시지 마시고 잡곡밥 드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능, 역시 마 갑니다. 빨간 고기 많이 먹지 마시고 닭고기, 생선 드세요. 능닐라, 당연히 해야 되겠죠? 반드시 안미우자과 야채, 과일 많이 먹어야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이거 공부하신 다음에 우리 상식도 얻어가세요. 자, 이렇게 쌀밥이랑 빨간 고기는 이제 혈당지수를 높여가지고 컴토초 스코에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그리고 잠들게 하니까 우리 이렇게 식습관을 개선해 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래서 공부를 빙자한 저의 잔소리까지 했고요. 자, 우리 호이안의 예쁜 사진 보시면서 오늘 공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스코에 관련한 좋은 정보도 얻어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태, 타오, 스포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복습해 오세요. 안녕, 행갑라이.